계단 조심하세요, 계단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야, 고급지다. 자, 여기에 보면 밥을 여기다 둘 중에 하나 넣을 거야. 에이. 그럼 나머지 보통 우리가 반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 하나 보통 그쵸. 이렇게 넣잖아. 이러면 내가 원하는 도시락이 아니야. 아, 그러면 이제 요 하나에 두 가지가 들어가고 요 하나에 막 세 가지 이렇게 와. 해서 사실 촘촘촘촘 들어가서 막 꽉 찬 느낌 있잖아. 막 종합 선물 세트 같이. 이거 뭘 먹지? 아, 맞아. 그런 걸 한번 대접해 보고 싶은 거야, 나는. 대접이다, 이거는 진짜. 이거는 그러니까 에이. 그래서 반찬 줄을 많이 잡았으니까 야. 이건 혼자 나는 혼자 하려고 할 수 있어. 근데 혼자 오늘은 그 시간에 못 해. 그러니까 다 같이 내용을 알아야 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. 첫 번째 비엔나 소세지 칸집을 내서 문어처럼 소세지 튀겨서 이렇게 이쁘게 하나씩 넣을 거야. 문어 소세지 옛날 스타일 소세지를 약간 달걀물을 묻혀서 이쁘게 한쪽에 놓을 거야. 닭 어깨봉 있잖아. 닭날개 봉 그거 갖고 그거 조릴 거야. 사태 살 있잖아. 이 그걸 장조림을 할 거야. 그다음 어묵 사와는 그걸 그냥 조릴 거야.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을 했던 건 그대로 튀길 거고 가지 볶음 할 거고 마늘 좀 파란 기운게 살짝 볶아냈다. 말린 새우 몇 개 이렇게 한쪽에 넣을 거야, 이쁘게. 그 단무지를 썰어서 고춧가루하고 예를 들어 참기름하고 마늘하고 넣어서 살짝 묻혀놓을 거야. 그 다음에 김치는 볶을 거야. 근데 시간이 없어. 우리 11개 최소한 반찬을 해야 돼. 50개가 필요해. 50개? 와, 진짜 많다. 알았지? 소세지 이후로 까먹었어요. 아니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소세지 이후로 뭐 한다 그랬어? 근데 랩하신 줄 알았어. 아니 안 되겠다. 지금 뛰어가서 사올까요? 그냥 도시락은 그냥 여기 이거를 언제 다 해요? 아니 저 시간 없어. 할 수 있어. 와, 진짜 와 이거를 어떻게 해? 그럼 이거를 지금 저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시간을? 12시까지 끝내야 돼. 10시에요? 준비했어요? 지금? 지금 몇 시냐? 10시 7분 전이야. 빨리 해. 와. 야 나는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까 1시간? 1시간은 아니지. 야, 전체 진행을 2시간 반 정도 남았어. 내가 너무 무린데?